어깨가 넓으면 안 좋은 고충이 있다. 맞아, 낮은 베개를 못 베어. 저도 옆으로 누웠을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베개 두 개를 포개서 하는 편인, 눕는 편인데. 아,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어깨가 넓어갖고. 아니,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헛소리, 살 때문에, 어깨가 어떻게 살 때문에 어깨가 넓어질 수 있어요. 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그캠 위치 자체가 약간 위에서 사선으로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상대적으로 좀 적해 보이는데, 키보드만 대면은 딱알수 있죠. 예. 키보드를 넘어가죠. 예. 여기 지금 이 정도가 남아요. 텐키리스라고 할지라도. 키보드 작은 거 없어요. 키보드는 다 똑같은 동일 규격으로 나옵니다. 예. 무지하게 큰 키보드 여러분들. 이거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약간 렌즈 자체도 약간 어안 렌즈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런 거 보여줘 봤자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어깨가 넓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말랐을 때 유일하게 신검 받았을 때 내가 몸무게가 68kg에 181이었거든요, 키가. 근데 그때도 나는 티셔츠 100을 못 입었어. 항상 105, 110을 입었어. 그때 오버핏이 유행할 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은 못 입어. 작아갖고. 예. 그랬어요. 아, 진짜 팩트예요. 역겹다 이젠 이러는데 왜 제가 어깨가 넓다는 걸 인정을 못하지? 배가 나온 거는 내가 인정을 하잖아. 근데 어깨가 넓은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인정을 안 할까?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 볼게요 그냥. 이거 뭐 사진 저기 뭐 만지고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그냥 대놓고 서 있는 거 자체도, 예, 네. 어깨 봐.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예? 이게 어떻게 어깨 좁은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만졌어. 사진 찍은 사람이 댓글 달았잖아. 아, 그냥 포항 사진 찍은 것뿐이에요. 예.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그냥 서 있는 모습만 봐봐, 그러면. 예. 재드릴까요, 어깨? 넓어. 아, 어깨도 재보자. 이게 수평 거리를 재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 어깨 점이랑 여기 어깨 점 사이를. 아니, 봐봐. 여러분, 넓대니까. 여기 잼 되나 여기? 어깨 점이 어딘가요? 근데 여기 여긴가요? 아니지, 여기지. 여기지. 여기 딱 끝에 여기예요. 몇이면 넓은 거예요? 아니, 끝까지 해봐. 수평 길이에요, 수평 길이. 일단 대충 잡아도 일단은 50, 54, 55, 55. 줄었네. 원래 60인데. 예. 팔 내리면 안 돼요? 팔 내려도 같아. 아이, 아이, 제발. 아, 이 차렷하게 딱 차렷. 차렷. 네, 똑같아요. 55, 54. 넓은 거예요. 넓은 편이야, 여러분들. 예. 원래 내가 구라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막 나를 깔때 있잖아. 그때 내가 아 너스레떨어 웃으면서. 근데 지금 내 반응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 너무 당연한 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까는 사람들은 저 새끼 뻔뻔하네 싶을 정도로. 뻔뻔한 게 아니라 어깨가 넓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까고 뭐 하고 해도 뭐 이건 팩트인데 어떡할 거야. 이런 느낌이라서. 예.
팩트를 내가 내 스스로의 팩트를 얘기를 할 때는 뭐 발작을 안 하죠. 예. 그런 반응을 보면은 확실히 어깨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좁아 보이는 거는 이제 아, 말씀드렸잖아요. 아, 됐어요. 예. 좁다고 믿으세요. 일반 평균 남성 어깨 넓이가 45예요. 54면은 여러분들 미쳤어. 줄리엔 강이에요. 예. 줄리엔 아니 내가 애초에 여러분들 그 줄리엔 강님만큼은 안 되지 당연히. 줄리엔 강님은 진짜 어깨 끝판왕이지. 예. 어나더 레벨이긴 한데 나 스스로도 이런 그 낮은 베개가 있어요. 근데 어깨가 넓으니까 베개를 두 개 이렇게 딱 쌓아놔. 그럼에도 조금 한 5cm 남아. 예. 그래서 난 거기다 팔을 대. 베개 밑에다가 굳이 키보드로 비교해서 그래. 원래 키보드 비교는 키보드랑 딱 맞거나 넘을 때 넓다고 하는 거야. 그 키보드를 떠나서 원래 팔을 이렇게 베잖아. 근데 여기 위에다 나는 베개를 두 개를 놔. 그러고 이렇게 해야 딱 눕기 좋은 자세. 예. 무슨 말인지 알죠? 넘어가겠습니다. 시발 분명 한 달 전부터 아이폰 14 프로 아빠가 바꿔준다. 야, 아이폰 14 프로가 얼마인데?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확인차 아빠한테 169만원이라고 알려줬는데 뭘 그렇게 비싼 걸 사냐고 하면서 100만원 이하는 안 사줄 거라면 100만원 이상은 안 사줄 거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 황당해서 약속했는데 왜 말 바꾸냐고 말하니까 아빠가 그만 말하라고 하면서 짜증내더라. 족같아서 내 방 들어가서 문잠그 문짝에 샷건 갈기니까 아빠 엄마가 와서 문 열어보라는데 족하고 지금 4시간째 물도 안 먹고 울면서 있었음. 내 잘못이냐? 친구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족같다 진짜. 169만원이 조수로 보이냐?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싸다. 나라도 안 해줘. 아니 근데 나는 해줘. 그걸로 한 5개월 울고 먹을 수 있잖아. 야, 너 아이폰 사줬는데 너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 여가부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법안으로 올렸는데 까였죠. 예, 법무부에서도. 혈압 장전하고 봐야 되는 영상입니다. 정치 논쟁 자체를 떠나서 법무부 장관 다 법무부 장관 대 폐미 의원이라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심호흡하고 보세요. 졸라 빡칩니다. 이 여성분이죠. 네, 볼게요. 이쯤 책임이 전환 되는 방식으로 아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틀리게 말하지 않을게요.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행 협박 같은 건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제 말에 어차피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폭행 해보셨냐고요. 당연하죠. 아니 의원님. 아니 어떻게 검사가 입증 책임을 피고 영상 피고 내용을 입증 책임을 아니 책임을 들어보시다니까요. 제 말씀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제가 묻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아니 말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따가 얘기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내 힘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아니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제 말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내 정한적이... 배운 양반들이 얘기하는데 완전 토크온 그 자체네. 와 토크온에서도 이렇게 안 해. 님부터 얘기하세요. 예. 자, 저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 이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 피의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검사가 해야 될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입증 책임은 있음.
검사가 해선 안 되는 말이라고? 아니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무언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증거를 내는 게 맞는 거지 하지 않은 쪽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모릅니까? 어떻게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짜 좀 심각한데? 저 정도는? 저건 저런 수준이면 진짜 징징거리는 거지. 당연히 안 되죠. 비동의 강간죄가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검사로 25년 검사 생활해오고 인정받은 사람한테 여성학 페미 교수로 비례대표로 쳐들어온 법도 잘 모르는 민간인 네가 법을 아냐고 따지는 게 시키우키운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만약에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상대방은 나는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걸 반대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법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 책임의 부담은 당연히 검사한테 있습니다만 제가 한 25년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조문 구조는 저를 믿으십시오. 100%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 돌아갑니다. 그 입증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굉장히 그리고 게다가 무고 여부도요. 어차피 무고 여부가 이건 내심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특수한 법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그 부분을 가장 문제 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 등으로 법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가 100%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검사가 해야 될,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입증 책임을 검사가 져야 되는 거고 검사가 피해자가 100% 입증을 해놓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방식 그 말이잖아.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입증의 책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시킬 수 있겠어. 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건데 하지 않은 사람한테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네가 안 한 입증 네가 안 했다라는 그 입증 책임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너는 처벌받는다라는 거잖아. 뭐 어떻게 증명을 해? 아니 그래 가지고 녹음기 돌렸는데 그 녹음기도 어떻게 보면 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 해 가지고 녹음기도 못 쓰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가부에서 내놓은 게 뭔 줄 알아요? 동의서예요. 성관계 동의서에 둘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성관계를 할 연인들은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동의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파기시켰어요. 해외 토픽감이지. 세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성관계 동의서라는 거를 갔다가 떼가지고 그거를 들고 있다가 자 누가 거기서 도장 꺼내갖고 뭐 지장 찍고 누가 그걸 어떻게 해? 말이 돼요? 어? 그거 사인을 했다고 쳐. 근데 그거조차도 어? 동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뭐 강제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입증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진짜 여가부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정말 좀 솔직히 진짜 방송한 사람 아니면 진짜 개 심한 말 존나 마려워. 어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예. 아 어쨌건 빠꾸 먹었어요. 족간 소리 하지 말라고. 법무부에서 당연히 족간 소리죠. 말이 안 되지. 예. 똑같은 거, 살인죄 뒤집어쓰는 거 똑같은 거야. 진짜로. 야, 미쳤다, 이건 진짜로.
아 그리고 저게 이제 그 된다고 쳤을 때 성관계 동의서를 이제 남녀 둘 다 들고 다니거나 그러니까 한 명만 들고 다녀도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둘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 항상 항시 들고 다녀야 되는 거네.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술 먹고 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둘이서 이제 갔는데 잠깐 우리 이거 좀 하고 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사무적으로 대하고 나면은 아니 없던 성역도 사라지겠다. 진짜. 근데 저런 그 남녀 그 젊은 남녀들의 아니 그냥 남자 여자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성적 메커니즘 자체를 그냥 아예 이해를 못하네. 좀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코피야. 나중에 누가 악감정 가지고 나랑 잤었다고 동의서 뿌리면 어쩔 거임 키욱키욱 진짜 바보임. 코피야. 키키키키키합의서 많을수록 알파메일인가. 그러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 합의서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만약 그 합의서가 막 뭐 합의서 가지고 저랑 쟤랑 잤대. 이런 것들이 또 뭐 퍼지면서 일파만파 또 퍼지면서 그걸로 인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한 어떤 평판훼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미친 거 아니냐고.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진짜 나라 지을 때게 만들러 온 간첩임. 이거 말곤 설명이 안 된. 예. 저는 브라이언은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박재범 상이호환이다. 그 정도로 얼굴이 정말 잘생긴 얼굴인데 딱히 각광받지 못했던 것 같아. 브라이언 얼굴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뽑은 가장 5대5의 그 얼굴을 반으로 나눴을 때 비율이 완벽한 황금 비율이라고 알려지면서 예, 브라이언이 진짜 잘생긴 거다 하더라고. 이게 주입식이 아니라 진짜로. 브라이언 리즈만 쳐도 나올걸? 뭔가 약간 박재범상이야. 둘 다 교포기도 하고. 브라이언 리즈라고 치는 것보다 그냥 브라이언이라고 치는 게 낫겠다. 뭔가 최근 사진들밖에 없네. 젊었을 때 사진이 별로 없네요. 약간 은지원도 좀 보이고. 그지, 움짤러 보니까 진짜 잘생겼죠. 뭔가 환희에 가려서 제대로 좀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나.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연예계의 존잘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브라이언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매니저가 항상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 방귀 꼈어요? 머리 안 감았지? 발냄새 민감하네. 나 발냄새 좀 민감한데?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연예인이 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브라이언이었다. 브라이언은 꼬랑내, 입냄새, 땀냄새, 암내 다 싫다. 예쁜 사람을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람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때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근데 뭔가 냄새로 사람을 기억하는 그런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나의 어떤 결벽증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혼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진짜 오은영 박사님한테 저기 상담을 받으셨네. 좀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냄새가 나면 인간처럼 안 느껴져요. 아예 사람처럼 안 보여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자기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모를까요? 연예계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그쵸? 거의 뭐 20년 정도 연예계 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못 했을까요? 아마 알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겪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그건 무릅쓰고 방송에 노출되는 것도 무릅쓰고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간 거죠. 이건 진짜 찐이야, 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 못하는 것 같다. 누군가랑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내가 심각하구나 싶다. 말씀 들어보니까 브라이언 씨는 깔끔한 사람이 돼야지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본인도 공감을 좀 하더라. 냄새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결혼을 못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한다는 건 진짜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한 거네. 그 여자 그 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 쇼츠에 많이 뜨시는 그 헬스 유튜버 예. 그 박승현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SNS에다가 여성분들 그 생리혈 냄새 여성분들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의 생리혈 냄새 좋아 미치겠다고 하면서 막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감을 줘가지고 사과를 했었죠. 굉장히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의 단점 또한 굉장히 좋게 보이는 법인데 냄새 자체가 이제 일단 나버리면은 그걸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해버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섭네. 그 뭐 생리혈 냄새는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그 얘기했지만 그 샹내라고 할 정도로 그 신조어가 퍼질 정도로 아주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내 몸에서 이딴 냄새가 나다니 하면서 막 정말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 코트야. 바로 발가락 끝부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두피까지 싹 다 바로 냄새 맡아줄게. 그 인체 신비 그 인체 그 저 부분 중에서 가장 그 냄새가 그 고약한 냄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엄지발톱 이끼 냄새라고 생각을 해요. 엄지발톱의 이 습한 그 느낌이랑 그 뭐랄까 그 박테리아 예 그 균들이 좀 있죠. 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냄새가 나는 똥꼬가 아마 제일 더럽지 않을까 하는데 똥꼬보다는 발이 제일 더럽대요. 예. 그래서 그 발에서 엄지 발톱이 좀 많이 길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밑에 이제 이끼가 살고 있죠. 예. 내 몸에서 이딴 냄새가 나다니 싶은 냄새가 아마 그런 냄새가 아닐까요? 예.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그 땀샘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 귀 접어 가지고 요 부분. 예. 요 부분. 지금 안경 때문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여기를 비벼가지고 냄새 맡으면은 그 애기 토 냄새 나요. 예. 여기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 남자들 혼자 사는 사람들 호래비 냄새 난다 그러죠? 그게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세수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손가락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빡빡 닦아요. 그래가지고 뻣뻣하게 만들어. 예, 여기 자체가 굉장히 좀 미끈미끈하면서 기름진 그런 느낌이 나는데 거기서 나는 그 인간 기름 냄새예요. 인간 기름 냄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만 닦아줘도 남자들은 뭐 크게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암내심한 사람들은 좀 싫긴 하더라. 그러니까 땀도 많이 나고 겨드랑이에서 견해 많이 난 사람들은 예. 식사 왔네요. 오, 김민재. 김민재님 미쳤더만. 나폴리의 레전드 아닙니까? 나폴리의 진짜 그 레전드 수비수 아닙니까? 그쵸? 매 경기마다 평점이 미쳤던데. 그리고 살이 좀 최근에 많이 빠졌다 그래요. 워낙 뛰어다니는 그 활동하는 그 구간이 많아갖고 그렇다고 합니다. 와이프 분이래요. 굉장히 동안이시네. 다 가졌네, 진짜. 망상놀이 양자택일 100세까지 살기 vs 무한환생 모든 신체 변형 가능 외모는 물론 어디서든지 외모와 키, 몸무게, 골격근이랑 성기, 사이즈 모든 신체 외형이 변경이 가능하다 내가 내 스스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외모 신체를 마음대로 변경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거나 외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조건 외모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 법적인 서류 및 증빙 서류 전부 자동으로 변경되기에 주변인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 가정 전제 조건을 이제 깔고 가겠다. 그에 따라 모든 질병 및 바이러스가 걸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뭘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을까 완벽한 100세의 독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자이고. 후자는 뭐냐? 평범한 한 명의 독자적인 삶. 예. 근데 다시 환생해서 평생 무한 루프로 살 수 있음. 환생 시 이전 인생 기억을 저장하고 삭제 선택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1인으로 사는지 아니면은 평범하지만 계속 영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지 글쎄 저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전 다쿠 예 이거 영생은 진짜 솔직히 기억 삭제가 된다면 영생을 하더라도 내가 영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 그리고 우린 이미 영생일 수도 있어 전생에 뭐 프랑스의 그지로 태어났다가 그냥 객사해가지고 다음 생에 랜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환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벨붕이죠. 코트야. 예. 점찬수로 태어나면 어떡하게? 죽으면 되지. 아 이거 점찬수한테 좀 미안한 얘기네. 어. 무튼 예. 나는 이제 환생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환생 코트야. 시스템은 나만 영생하면 뭐하냐, 주변 사람들은 죽을 텐데 주변 사람들의 모든 죽음을 보는 건 너무나도 슬플 듯.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 한 100세 정도 살면은 주변 사람들 다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타가 오겠지만 그것도 계속 가면서 계속 그게 이제 이어지면은 몇 번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에. 예. 왜냐면 인간은 이제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친구의 죽음, 예, 애인의 죽음 이런 것들을 두어 번 겪고 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어떤 반열에 오르게 되겠죠. 멘탈의 반열, 경지. 예.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맨프로머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저예산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영화에서 나온 그 주인공이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정말 모든 것에 다 통달한 느낌? 모든 것에 다 통달한 느낌이야. 그 고통을 매번 겪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나약할 때나 그런 기억들이 고통인 것이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겪고 나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번 겪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반열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 저는 뭐 그닥 예 그럴 것 같아 나는. 나는 아무리 봐도 후자가 맞다고 봐. 예. 코트야. 나중에 그렇게 죽음에도 감정을 못 느끼는 상황이 더 무서울 듯. 아니 슬프게 하지. 슬프게 한데 뭔가 일반인들, 인간, 보통의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의 그 이상으로 가게 되는 거지. 완전 그 경지에 이르르는 거지. 거의 부처님과 같다고 보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또 받아들이고 보내주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지. 그거를 보고 개의치 않는다라는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동요는 할 뿐이나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마음의 정리가 되겠지. 약간 신과 같은 마인드?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걸 존중해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갈 거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그렇지 않아요? 코트야. 이런 면을 편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봐. 저주지도. 진짜 저주는 그거지. 무한환생인데 무한환생 시스템에서 내가 원치 않으면 살지 않는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수가 없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슬픈 거지. 무한환생으로 살다가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내가 느껴질 때는 내 스스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게 될 경우가 그게 진짜 저주인 거지. 역설적으로 봤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뭔가 좀 철학적인 주제로 얘기를 해버리네. 네. 현재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글이네요. 5분 지각 늑태로
이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뭔 말이에요 이게? 느테로가 막내 사원이 항상 출근 시간을 거의 정시에 맞춰서 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래서 1분에서 5분 정도 늦게 들어온다. 업무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무태만은 기본이잖아. 아닌데 근태가 뭐지? 근태가 근무태만의 줄임말 아니야? 근무태도. 아 근무태도. 회사 생활 안 해봤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태는 기본이잖아. 근데 퇴근 시간은 정시 퇴근한 날도 있긴 하지만 늦으면 3, 4시간 더 늦게 퇴근할 때도 있다. 평소에 기본 30분이고 평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퇴근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다. 출근과 퇴근은 별개로 적은 인력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거고 출근은 정해놓은 시간에 오는 게 맞지. 이거 약간 그거네. 내가 방송 킬 때 죄송한데 오늘 12시 올게요 이렇게 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조금 더 늦게 와, 늦게 온 대신에 1시간 더 할게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 그거는 그 나중에 일이고 일단 너가 11시 오기로 했으면 11시 와야지 그거잖아.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원칙적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렇게 원칙적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면 퇴근 시간도 정확하게 정시에 퇴근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쏙 빼놓고 있잖아. 사이코란 얘기야 저 사람이. 넘어가겠습니다. 군대에서 근데 K2를 쓰는데 연발로 놓고 쏠 일이 뭐가 있어? 다 104로 쏴, 154로 쏴, 204로 쏴 할 때 자세 바꿔가면서 그렇게 쏘는 거지. 이거 연발로 놔두고 시원하게 람보 마냥 갈기면은 그 탄피는 누가 수급할 거야? 연사로 연습해요? 저는 안 했어요. 난 항상 단발로 놓고 154. 그리고 나는 M16 썼을 텐데 K2 안 썼는데. 병장만 한 거예요? 나는 병장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아, 전 사격 만발해가지고 저 휴가도 그 만발자 해가지고 그걸로 저 휴가 하루 더 갔다 왔는데요. 이 씨발놈들아. 예. 누가 보면 뭐 특공대요. 미친 새끼들. 예. 아, 저 바둑알도 안 놓쳤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